어이씨, 저 붉은 걸로 한번 먹을 것만 떠나세요. 연머디에는 부부의 텃밭이 있습니다. 머이 나물이 가득한데요. 비타민과 칼슘이 많은 나물로 알려져 있죠. 최근에는 자연이 내려준 최고의 항암식품으로 손꼽히며 건강나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만한 한 끼 먹어, 우리. 두 분이서 이렇게 보니까 또 장보러 오신 거 같네. 맞아, 네. 여기 반찬 창고다, 진짜. 머이 마트. 어디서나 자연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산골 생활의 큰 즐거움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며 껌딱지처럼 붙어다니는 인꼬부부. 아내의 말 한마디에 이번에는 영창 씨가 언덕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올해 달랑 하나만 열린 사과를 딴 건데요. 아, 하나. 고물이다, 야, 진짜. 놔둬야 되는 건데? 아니야. 진짜 못생겨서 사과. 색깔도 그렇고 이거 참 맛있게 생겼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 사과의 맛은 어떨까요? 아, 어머, 아우 진짜 맛있다야. 이거 많이 달리면 맛있는데. 못생겼지만 맛은 최고. 맛있다야. 아빠 맛있다. 너무 못생겼어 사과가. 색깔도 안 나고. 사과 하나에도 부부는 행복의 맛을 느낍니다. 한 번 더 먹게. 아, 조금만 먹어. 어우, 진짜 맛있다, 야. 어우, 내년에는 두 개만 달려도 되겠다. 하나 하나씩 먹게. 내년엔 두 개요? 올해 하나 달렸으니까. 이곳은 부부의 또 다른 농장입니다. 초보 농사꾼이 정성스럽게 지은 채소들. 배추부터 상추, 쌈케일, 또 무와 고추, 그리고 호박까지. 자급자족이 충분한 채소 마트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맛을 보는 날. 본격적으로 고구마 캐기에 나섰는데요. 이야, 진짜 엄청 크다. 오, 세상에나. 이거 봐. 우와. 아, 이거 봐. 야, 우와. 오, 우와. 완전 밤 고구마야, 그지? 밤이다, 밤. 오, 세상에. 오, 고구마다. 올해 고구마 농사는 우와. 대박. 우와. 초보 농사꾼 부부는 아주 신이 납니다. 이야, 왕건이다, 왕건이. 오, 세상에. 좋지? 응. 아, 아우, 흙 냄새 나면서 당신도 맡아봐야. 좋지? 이야, 좋지. 이거 우리 작년에 고구마 심을 때 올봄이구나, 알지? 닭똥 다 갖다 뿌린 거잖아. 그래도 냄새 하나도 안 나. 흙 냄새만 나. 아, 여기서 먹을 게 나오는데 냄새 나는 건데. 너무 좋아. 우리 시내 살 때 봐라. 나갔다 오면 손 씻지. 맨날 그냥 하루에 12번도 더 씻었잖아. 너무 좋아, 흙이. 그치? 흙 냄새 맡아. 도시에서는 봐. 공예에 불과했던 네. 것들이 이곳에서는 자연의 향기로 다가옵니다. 서로 또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농사 안 맞을 거. 안 맞는 거 이래도 안 맞는 거는 서로 힘들으니까 짜증 나니까 안 맞는 거지. 힘들 정도로 뭐 일을 해 일을. 힘들 정도로 하면 안 되지. 그래 도로 뭐 병 저기 낫으려고 왔다 병이 도로 더 나는 거지. 나는 신조가 5분 일하고 10분 쉬는 거니까. 네? 소문 났어. 5분 일하고 10분 쉬는 거야. 천천히. 이 느린 미약이라는 거 있잖아. 느린 미약. 아유, 저기 늦게 천천히. 그것도 오늘... 아름다운 거요. 자유롭고 여유로운 생활 속에서 치유의 삶을 누립니다.